오늘은 연근 조림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겉에 표면을 다 껍질을 제거해 줄게요. 얇게 썰어 넣을게요. 끓는 물에 식초를 좀 넣고요. 이거를 한 10분 정도만 데쳐낼게요. 10분이 됐길래요. 이거를 건져낼게요. 팬에다가요,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불을 볶아낼 거예요. 한 2, 3분 볶을게요. 어느 정도 볶은다면요, 물을 2컵 정도 넣을게요. 2컵 정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양념을 해요. 간장도 적당량 넣고요. 물엿도 좀 넣고. 그래서 한 20분 졸여낼게요. 설탕도 좀 넣을게요. 좀 졸여낼게요. 네, 20분을 익혔더니요, 다 졸아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이랑 깨소금만 좀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네, 접시에 넣을게요. 연근 조림이 완성됐어요. 맛있게 드세요.